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저번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니 소금이니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 겁니다.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 흉내는 낼지 몰라도 사람처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자기가 몰라도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피로서 영원히 사해줬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오신 증거고, 성령이 안 오시면 이 피공도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불로 와 계시고,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녹으면 돼요. 소금은 녹으면 맛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은 시간 지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느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지어가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으면 멸망이니까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하나도 없는 무죄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또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대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내 대신 지키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킨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자다 이 말은 죄 없다는 뜻이고, 의롭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벌 받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 주심으로 예수님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에서 형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므로 이제 심판자와 죄인 관계는 끝이 났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아들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살아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세상에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됐으니까, 빛 대신 주님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빛을 바깥으로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되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의 죄값은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가 너 대신 죽으니까 너의 정죄와 심판은 내가 받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야만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을 안 할 테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일단 심판에서 건져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배워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자,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고 합시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네, 말로 할 때 한다. 그 아버지가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 그 AD 170년경에 순교당한 사람 중에 쌍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그 사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쌍투스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는 순교당할 때도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진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바울사도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큰 무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 2대째 감독이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110년경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테오힐로스다.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모시고 사는 자다. 하나님을 지금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는 순교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순교하고 주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할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만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이름을 욕을 먹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아, 저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세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번 아들이 되면 다시 아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아들 중에 불순종하는 아들을 내버려두는 일이 없잖아요. 반드시 간섭합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 자녀는 내버려둬도 자기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된 사람은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어떤 잘못을 범할 때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밀한 사귐이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그 속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버지 보기가 무섭고 친밀한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또 친밀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곁길로 가면은 매를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만드시는지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길을 못 벗어납니다. 저희 어머니 가끔 한 얘기 중에, 야,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다. 뛰어봤자 장판 위에밖에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봤자 하나님 손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길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얘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만들까 그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자고 죄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꾸중을 많이 들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꾸중 듣는 거예요.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 징계를 받지 않잖아요. 징계가 없으면은 참마들이 아니다. 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한다면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거듭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것 좀 연구를 구원받기 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살기를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속에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를 인도한 친구 어머니가 저를 빵집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걸 말씀하는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 속에 좀 다른 분이 살고 있다고 느끼시더라니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갈망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신령님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줄 알고 그래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죄짐 벗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가 495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일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내용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무거운 죄짐을 벗었고 이제는 천국에 됐으니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짐을 완전히 벗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게 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나 죄 여기 있다고 올라오더라니까요. 이상하다. 나 죄 다 사함받았는데 어째서 이렇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값은 지불됐는데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으면은 나쁜 기질이 그냥 소변 나가듯이 촥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죄값은 지불됐는데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보려고 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죄의 기질은 없어진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게 아니더라니까요.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나에게 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 많은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나를 잡아당기고 또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또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지만은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고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신앙생활은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저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못하고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 이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깨우시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 지옥 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뤄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일 아침부터 이거 보여주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한번 보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비디오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불 한번 꺼주시죠. 이거 말고. 요거 봅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
돌이켜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생을 살다가 누구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주님 품으로 정말 인도하고 저 위에 같이 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 확실한 각오가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30장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조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신비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배워야 되고 참 우리가 개미처럼 정말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름에 양식을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날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저 하늘에 쌓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다가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정욕, 이 세상의 흥적은 지나가고 천지는 없어진다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때 남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남고 하늘에 쌓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써놨습니다. 사반. 이 사반이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인데 사반을 못 보신 분이 있을까 봐요. 이게 좀 이거 봐봐요.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사반. 사반 이게 사반인데 요거는 참 토끼보다 작고 힘이 없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이게 바위를 잘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반은 자기보다 더 큰 사반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꼭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성경에서 만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 반석 대신 모든 세대의 반석 대신 주님께 생을 기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죄짐을 예수님께 맡겼고 염려부 딸이도 맡기고 장례도 맡기고 우리 행사도 맡기고 이제 주님 품에 기대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하기를 일본의 유명한 대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10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다. 나는 영원히 어린아이다.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대고 사는 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기대고 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마음을 터놓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사반이 바위에 기대는 것, 저는 주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군이 없어대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단독으로는 참 힘이 없는데 뭉치면 막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인 혼자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무리 지으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합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무리를 이루어서 무리 속에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메뚜기는 진짜 그 뭉치면 뭐 힘이 엄청나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여기. 비 많이 오자 왕성한 번식, 매일 300평 이상 쑥대밭, 메뚜기 대 아프리카 대공섭. 아프리카, 이거 메뚜기는, 이거 봐요. 메뚜기 뭐 엄청납니다. 한번 그래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 한번 봐봐요. 콩고입니다. 애가 차 타고 가다 놀래버린 거예요. Why just now? 애가 놀래가지고. You need a chase. Yeah, chase. He just came right out of my car. Oh my god. This is an absolute infestation. We got another one out the window right here. Oh my god. Oh my god. They're attacking us. Oh my god. Here they come. Here they come.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뭉치면 막 이 힘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싹 지나가면 곡식밭이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비 임군이 없어대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그러니까 약하지만 무리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기 수양회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양회 같이 모여서 할 때 고석에 보면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탐복하고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 발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달라붙잖아요. 여기 도마뱀, 여기,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발톱도 없이 천장에 어떻게 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비장의 힘은 미세한 털, 발에 있는 미세한 털 때문에 이게 잘 달라붙는데요. 할 때, 달라붙는 거 잘하는 것이 이제 도마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뱀 특징 중에 하나가 손에 잡힐만 해도 잘 안 잡히잖아요. 잡으면 뿌리 딱 잘라버리거든요. 제가 도마뱀을 잡아봤는데 두 번 꼬리를 자르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도마뱀 한 마리 잡았는데, 딱 잡았는데 몸통 잡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꼬리 딱 잡으니까 탁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필리핀에 갔을 때도, 필리핀 수양에 갔을 때 방에 도마뱀이 나타난 겁니다. 꼭 잡았는데 꼬리 잡으니까 또 탁 잘라버려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신 분도 있는데, 자, 봐요. 이거 봐요. 이게 제 손입니다. 제 손이에요. 봐요. 도마뱀 한쪽? 잘랐네. 잘라 도망가네. 봐요. 이게 제 양말입니다. 제 신발.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자르는 꼬리. 도마뱀 꼬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살라도 살아. 꼬리 보이죠? 꼬리. 꼬리 움직이잖아요. 그 요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도마뱀도
자기 목숨 위험한 줄 알면 확 잘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다란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다란박질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나를 붙잡는 세력이 있을 때 과감하게 금을 확 거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정리하면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이뤄지지 않고 구원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경기선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천만 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서간 성도들도 아마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신앙의 다란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다란박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최소한 관소하게 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별로 불필요한 모임들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 참여해가지고 뭐 전도하기 위해 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세상에서 장짜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장, 무슨 장. 장대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장대해가지고 돈만 쓰고 뭐 특별히 뭐 도움, 영혼에게 도움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모임 할 때 모임이 내한테 별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그래서 최대한 아주 간소화해서 지금부터라도 신함에 다란박질 내서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달려가기 어렵잖아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는 얽어맵니다.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를 붙잡고 있으면 달려갈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죄들을 과감하게 딱딱 금을 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요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요구를 용납하면은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구원받는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술이 장애가 되면 술을 잘라버리고 담배 딱 정리하고 나쁜 친구들 딱 정리하고 친구 정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아주 간단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친구가 찾아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이프 보자 하면 돼요. 전두비 테이프 틀어놓고 한 2시간 넘잖아요. 그거 막 계속 틀어주면요 자주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 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싹시 노란 사람은 주님께 딱딱딱 정리를 하고 일단 그래서 내가 먼저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아기로 태어나서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뱀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민물이 자기 목숨 위험하니까 탁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거 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각오가 필요한데 그런데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요거 잘하면 돼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잘하면 되느냐? 이렇게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육신적인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냥 소금이라 빛이라지 않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세상에 살게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지 주변 사람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구별돼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건지게 하기 위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당장 천국 데려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30명, 60명, 100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먼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현재 있는 육신의 위치는 필요해서 두신 거라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내가 구원받았을 때 아내된 위치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부터 구원시킨 이유는 아내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된 자여 너희 아내가 구원될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될지 모르니까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위치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 위치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두셨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최선 다해서 공부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걸 믿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책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뭐 이제 순교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와, 막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하게 죽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야, 하나님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딱 되는 거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근데 막 김일성이 쳐내려와서 그냥 촛불이 겨누고 이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빵 싸죽인다, 뭔가 싸죽여라. 그건 뭐 금방 팍 죽으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막 살가죽 뺏기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살가죽 뺏기고 막 이렇게 손톱을 하나씩 빼내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질기의 고문 같은 거 하면요. 야,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면서 아이고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아, 너희가 감당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는구나. 어린애에게 쌀감마 지워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이 순교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교당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화형당할 사람인데 불을 좀 켜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대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할까 하는데 순교할 때는 찬송하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허락할 때는 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피하게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도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막 용감하게 사표 쓰지 말고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막 대책도 없이 그냥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냐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이렇게 나오면요. 나중에 일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깡다구로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아, 현재 있는 위치는 주님이신 위치라는 걸 믿고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지나가니까 철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저래 고생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어머니에게 좀 효도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마음속에서 아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엄마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방학 내내 한 달 동안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만 공부 계속하니까 이게 습관이 딱 생겨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엉덩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취미가 붙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는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책 가지고 가고 뭐 저희 집안 식구들도 아마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책을 안고 사는 식으로 막 5분도 발발 떨고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거 안 쉬운 거예요.
밥만 먹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올라오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학생이지. 정찰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는 학생이잖아.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대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안 하는데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돼. 두 개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 봤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랴 가정생활하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인들은 직장생활해야지 가정생활해야지 교회생활해야 전도생활해야지 더 바쁜데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 사람은 이 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들은 기쁘고 바쁘고 이것저것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뭐 아무리 많아도 하루가 되기 어려워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은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자녀에게 화풀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독해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재정생활 하는데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사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줘도 주님이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든 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직장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은 사실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들을 만큼 원래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으라고, 공부 좀 들으라고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남편도 정말 충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면 아내가 감동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아내가 정말 정성껏 밥을 짓는 것도 정성껏, 그리고 출근할 때도 앞에까지 나와서 정말 배웅도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해주고 멀리까지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최선 다해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억지로 오리 가거든 가기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기후사에서 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오늘은 공부할까 놀러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자기 본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지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통로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그 앞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8절 이하를 말씀하는데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따라합시다. 오직 육체에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 타락된 기질이거든요. 이건 주님 제일이 맛이 없어지는데 요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그러고 자꾸 죄 지으려고 그러고 육신이 속에 있으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육체 쫓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위에 보면은 야 철학, 학문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요. 육신은 이제 귀에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6절 이하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하고 어떤 형식을 준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는다. 세상적인 어떤 모임을 갖고 경건한 예배의식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말한 대로 일부러 겸손함과 막 겸손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말대로 어떤 막 기도를 막 세게 해서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신비한 거 본다 해도 육체의 욕심 쫓겨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 욕심이 제어되냐 그 말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답은 19절입니다. 19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좀 패 있는 사람은 줄을 쫙 그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방법은 뭐냐?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은 구원받은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물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치 각 부분인데 구원받은 물이 가운데에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으면은 공급 속에서 자라게 되고 자라면은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면은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를 찾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한 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이렇게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모세 당시에는 성막에서 만나주셨고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에서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피공로를 깨닫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사절에 말한 대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고 공급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는 게 붙는 거라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이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은 공급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아주 바짝 연결이 돼야 되겠다 하고 딱 붙는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신비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바꿔주는 것은 주님 책임이에요. 붙는 건 내 책임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봐요. 여기 이제 제가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한 걸 하는데 그거 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말씀은 귀로 먹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영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영혼 속에 작업을 하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약장소에 있다 합시다. 막 약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 딱 들어막으면 사고 싶은 생각 안 생기죠. 귀를 열고 약장소 하는 얘기를 막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지갑에 손이 가요. 막 지갑 열고 막 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듣는 가운데 이 영혼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면 신비하게도 바꿔지는 거예요.
이 조개 중에 삭가 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요. 이 삭가 조개는 접착력이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겁니다. 일단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삭간 조개인데 엄청난 접착력입니다. 어쨌든 달라붙으면 이게 안 떨어지는데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은 그러면은 자신이 바꿔지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 본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쉽습니다. 왜? 술 취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강원도 탄광촌입니다. 제가 술 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 정말 탄광촌이기 때문에요. 참 노름 많이 하고 술 때문에 막 집안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막 여기서 쨍 거랑 저기서 쨍 거랑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면은 이게 집안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술.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이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는 길을 택했거든요.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술하고 너무 친해요. 그리고 일단 술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자석이 있으면은 무슨 핑계 대서라도 꼭 참석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너무 좋아해요. 어디든지 출자석이 있으면 꼭 가거든요. 그리고 앉았다 하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때, 아빠, 엄마가 불러요. 어, 하고 안 갑니다. 또 다른 자식이 가서 부르는데도, 어, 알아서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행차해야만 겨우 딸려오는 식으로. 그쵸? 술하고 지나니까 술병을 어딘가 또 감춰놨어. 꼰총 차듯이 술병 차고 다니면서 몰래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니까 술 충만하게 돼가지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하늘은 돈짝만하게 보이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또 말이 많아지고. 그처럼 성령 충만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느냐. 먼저 술을 마시듯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일단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일단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일단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인 것을 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노를 저어서 항의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길게 못 갑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가져가면요 얼마 못 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처럼 바람 잘 받으면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줄이 딱 묶여서 육지에 말뚝이 박혀서도 바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죠. 그처럼 세상 줄이 굵어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성령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나쁜 취미 끊어져,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중에 보면은 날개 치며 날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보통 절새들은 날개 치며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맹금류들은 날개를 펼쳐서 바람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게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자리 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동기 걸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결이 자리를 잘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항아리에 모래가 반쯤 들어있는데 이제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제조건 넣어보라니까 한 명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인생이 왜 밀리냐 하면은 성공 못하냐 하면은 짜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사소한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우는 시대거든요. 엉뚱하게 시간 보내는 게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 주요일,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 이걸 중시해서 일주일과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 배우는 시간 그리고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시간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딱 배치하고 그 나머지에다가 나머지 시간을 배치하면은 신앙생활도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상생활도 되는데 이것저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세상적인 것 다 하고 시간 나면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치고 신앙생활 망치고 주변 사람도 이루어지는데 우선권을 신앙에다가 딱 두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일상생활도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다가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리고 그 나머지의 시간을 배치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생활 중에서도 도와준다는 걸 느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건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붙고 무리 가운데 연결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디오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성찬식하고 천상식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쉰들러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흥청망청 많이 썼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야 인생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독일 군인들에게 주면서 유대인들을 몰래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1100명 정도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합시다.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후회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명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물질을 더 전략했다면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절제하고 살았다면, 내가 교제 가운데 더 적극적이고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었는데, 저 위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정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 하는 목적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낼 겁니다.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살이 지키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 마심으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준 걸 깨우친 사람이 피를 보배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피를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나머지 생애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걸 깨우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 보시겠습니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는 왜 사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 사는 목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살면은 자동으로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술 안 먹으려 하느냐? 술 같이 거치면 전도 못 하잖아요. 담배 같이 피우면서 후하면서 전도 못 하잖아요. 니는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영혼을 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더 바르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영혼을 건질 그 소망이 적은 사람은 삶이 흐트러지는데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속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걸 일깨워주려고 성찬식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다는 건 저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가 합당치 않은 거냐 하면은 주님 중심으로 안 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근질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형제자매를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또 주변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반성하면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과 405장 1절하고 4절만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기도는 우종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찬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405장 1절 4절입니다.